먼저 왼쪽을 다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여성분의 배우분을 보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드라마로 만들었을까요? 자, 또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신 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이렇게 손아트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귀엽고 깜찍하게. 네, 또 오늘 제작 발표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양희경 씨, 그리고 김산호 씨, 하시은 씨, 오하은 씨, 유수빈 씨, 조혜 씨. 자, 이별이 떠났다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끝으로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신 가운데 이분들이 뭔가 공약을 해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혹시 몇 프로 기대 좀 시청률을 좀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서 혹시 공약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V앱 방송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정웅희 씨도 아이디어를 내셨었고 이성재 씨도 그래서 그 공약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준영 씨 1일 매니저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프로 얘기를 해야죠. 그 전작 그 정웅희 씨 얘기 좀 해주시죠. 전전작이 몇 프로 나왔었다고요? 24% 정도 나왔어요. 몇 프로 정도? 네. 그럴 때 우리는 최시랑 나오는데 25. 네. 25. 네. 우리 네. 이준영 씨가 공연할 때 네. 저는 음료차를 사겠다. 음료차를 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영 씨는 저는 어떻게 옆에 있다면 스타일리스트 하겠다고. 네. 그리고 저랑 보아 씨는 그 저기 플래카드 만들어서 우유 빛깔 이준영 이거 하려고. 예. 네. 25% 부탁드립니다. 25% 나와야 됩니다. 네.